네, 지금 코나 일렉트릭 앞에 서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1월 달부터 사전 계약 실시해서 뭐 시작과 동시에 뭐 1만 대 넘는 사전 계약량 보이는 아주 괴물 전기차입니다.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 차이기도 한데,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제 실차가 공개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코나 일렉트릭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나 일렉트릭은 두 가지 배터리 버전으로 준비가 됩니다. 바로 64kW 버전과 39.2kW 버전으로 준비가 되는데요. 두 개 당연히 배터리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, 현재 현대차가 자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64kW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8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측정을 해봤는데요. 한 390km 정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코나 일렉트릭의 전기 동력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이 볼테이지 정션 박스도 보이고요. OBC, 기어 리덕션 유닛, 트랙션 모터까지 보이는데, 저기 아래 보시면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. 이게 다 바로 이제 전기차 어떤 핵심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나 일렉트릭 204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. 디젤차 2.0L 디젤차를 뛰어넘는 동력 성능이죠. 그만큼 이 전기차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 성능을 낸다는 점에서 가속 성능에서도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코나 일렉트릭의 뒷모습입니다. 기본적으로 내연기관과 큰 디자인 차이는 없는데, 아무래도 이게 친환경차고 또 전기차다 보니까 동력 성능 같은 부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씩 디자인을 다듬었고요.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들 활용하고 또 디자인 활용하다 보니까 전기차 특유의 맛을 좀 살려주기 위한 이런 디자인들이 가미되었습니다. 네, 지금 여성 현대차 부스 스텝이 충전부를 열었는데요. 이쪽에서 이제 충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. 메인 스테이지인데요. 코나가 메인의 한 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컨셉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, 개인적으로 이 친환경 차대 빨간색 색상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, 코나 이번에 메인 색상으로 이 빨간색을 선택하면서 친환경 차지만 또 친환경 차 같지 않은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